그래서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이런 문고리 정도는 네, 이거 없어도 부셔버려갖고 실수로. 안녕하세요. 여긴 지금 서울역 근처입니다.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예전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식사는 하셨는지요? 네, 저는 이정철입니다. 되게 참신하다. 아, 너무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신 멘트입니까? 아니면은? 아, 이거는 준비한 멘트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아, 너무 좋네요. 신라는 업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프리랜서 모델로 이제 수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덥거든요. 역시 모델분들 비니를. 아, 네. 이게 저희 제 피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머리에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델이란 거는 퉁탕퉁탕 거리는 음악에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로 이제 생각을 보통 많이 하는데, 저는 그 런웨이 하는 모델은 아니고 국내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이제 국내 대형 브랜드들 이제 의류 촬영할 때나 아니면 광고 모델 같은 거 촬영할 때 일상적인 이미지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그쵸. 네, 모델 활동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그런 일을 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머리 기른 지가 이제 한 3년 됐는데, 이제 머리 기른 지 한 6개월 됐을 때부터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래요? 원래부터 그런 일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 그건 전혀 아니고 배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그 일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수입적으로도 그렇고 군기 같은 게 좀 있는데 그게 좀 저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나오면서 머리를 내가 평소에 길러보고 싶었으니까 길러봐야겠다. 왜냐면 공연하면은 이제 배역 때문에 머리를 잘라야 될 수도 있고 맨날 그런 게 있었거든요. 머리 기른 사진 인스타에 올렸더니 그거 보고 브랜드에서 촬영을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러면은 궁금하다. 저희가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좀 사진이라던가 그런 거 좀 있어요? 제가 작년에는 이제 볼보 XC60이라고 SUV 있는데 그거 광고 모델로 그것도 꽤 많이 나왔고, 삼성 갤럭시 모델로 또 TV에도 나왔고.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료 저기 책자가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표지에 있는 게 지금 저고. 머리가 되게 기네요. 아, 네네네, 머리가 되게 길어요.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풀면은 한 이 정도 길이. 야, 이 얘기는 좀 집을 찍으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올 것 같아서 집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가 서울역. 그럼 왜 여기 사세요? 이번에 처음 독립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여기 용산구 후암동에 친구가 살고 있어가지고 그쪽 동네를 한번 봐야겠다. 친구랑 같이 가까운 데 살면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후암동 봤는데 집이 너무 별로인 거예요. 아, 여기 온 김에 이 동네를 다 털어야겠다 하고 이제 건너서 이렇게 서계동까지 오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동네보다는 정말 집을 보고 결정하신 느낌이겠네요. 제가 또 여기 초중고를 이 동네에서 나왔어요. 친밀감이 좀 있긴 했죠. 한 번에 결정하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음의 고향 같은 느낌. 아, 맞아요. 마음의 고향이에요. 그런 느낌? 네. 그럼 여기 이제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5개월 차 되고 있네요. 이 동네에 뭔가 특징이랄까요? 제가 느끼기에는 서울역이 가까워서 KTX 타기 좋겠다. 맞아요. 요거 진짜 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또 네네. 다른 게 또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되게 조용하고 좀 정이 많이 가는 그런 느낌.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아, 맞아요. 네. 사람 사는 맛도 나고.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단점도 사실은 있을 것 같아서 좀 아쉽거나 이런 것도 있나요? 제가 사는 동네가 언덕이 진짜 많아요.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좀 겨울에 다니기 좀 많이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럼 월세인가요? 매매? 전세? 아, 저는 월세로 들어왔어요. 월세로요? 8평, 9평? 아, 네, 9평 정도. 9평 정도 되는 네. 딱 정사각형 원룸이라서 구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천에 65. 좀 더 낮습니다. 좀 더 낮아요? 네. 50대예요? 천에 50이에요. 50? 괜찮다. 그렇죠. 괜찮다. 네. 그래서 좀 이제 집을 찍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주방을 제외하고는 정말 이렇게 딱 사각형 네. 구조여서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고 높기도 역시 모델분들은 이제 아, 다르네요. 아닙니다. 해서 이렇게 생긴 구조입니다. 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따라다라따 따라따라따.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약간 단벌 신사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만 거의 많이 신고 다녀왔고 제가 옷은 좀 많은데 신발이 신발을? 진짜 없어요. 네. 그럼 모든 옷에 딱 어울리는 만한 신발이란 얘기겠군요? 아 그쵸 그쵸. 페이커 선수가 쓰는 마우스는 뭘까? 이런 느낌처럼 아, 네. 입고 쓰고 사진은 어떻게 찍을 것이냐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아, 요즘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옷이나 이런 거를 고를 때 뭔가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그 전부터 옷을 많이 좋아했어요. 취향이 지금 확실히 잡혀있는 스타일이라 제 취향에 딱 맞아야겠죠? 이제 심미적으로 뭔가 아름답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옷 같은 거 걸어놓고 이제 겨울에 입으시는 아 네 이거는 가죽이라 꾸겨 넣기가 그래가지고 네, 이거 작품처럼 이렇게 좀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5개월 정도 자취한 지 되셨다고 했는데 네. 어때요? 딱 5개월 차 됐을 때 뭔가 하 이런 거 했으면 좋았을 걸 혹은 생각보다 좋은데 혹은 불편한데 이런 게 있어요? 불편한 거는 남들도 다 그러는데 아팠을 때 집에 혼자 있는 게 그 시간이 조금 울적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오히려 이제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다. 왜냐면 내 취향대로 막 가구도 놓을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공간도 꾸미고 살 수 있으니까 노래도 그냥 빵빵 틀면서 막 밤새도록 막 이러고 흔들고 옆에 붙어있는 집이 없어서 아 그러네요. 이게 좀 네, 소음을 좀 내도 괜찮거든요. 지금 그 몸에서 바이브가 흘러나오네요. 일단 아, 원래 오시기 전에도 제가 막 이러면서 있었거든요. 좀 긴장을 좀 풀고 싶어서. 주방, 화장실 얘는 뭐예요? 창고 겸 세탁실. 저한테 좀 제일 아픈 부분인데 이제 숨기는 이제 용도로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세탁기가 있으면 쓰기 쉽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네, 아 제가 그 팔 길이가 길어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제일 밑에 있는 것도 그냥 이렇게 꺼내면 돼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아, 네, 거의 고무고무 인간 느낌이죠.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이거는 빨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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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빨래 바구니예요. 근데 위에 모자를 항상 이렇게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안 쓰거든요. 네. 좀 꼴보기가 싫어서 여기 넣을까 하다가 잠깐 올려놨습니다. 아, 확실히 업이 이렇다고 하시니까 모든 거에 네. 의미 부여하게 되는 거 뭔지 알아요? 아, 여기서 빨래인데? 뭔가 모자로 마무리하는 느낌. 하지만 의미 부여는 큰 의미 없었다. 나도 한낱 인간이다. 크게 다르지 않다. 네네네. 오케이. 네. 아 여기 딱 요 정도 느낌인. 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저 건물이랑 건물 사이에 남산 타워가 있어요. 오 남산뷰네 여기. 그럼요. 야. 이거 하나 보고 들어왔는데요. 너무 자세히 봐야 되는데. 트여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맞아요. 아 그러면은 확실히 모델이란 업 자체가 아무래도 네. 보여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몸 관리를 굉장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체중계나 이런 걸 좀 많이 보고 그러십니까? 갑자기 선물을 받아서 생긴 거고 좀 재수 없는 말인데 좀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에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관리는 안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시죠. 네. 여기가 이제 주방. 네. 근데 그러면은 요리를 항상 해드시는 잘 해먹진 않고 그래도 본가가 서울에 있으니까 엄마한테서 이제 음식 뺏어 와가지고 아... 네, 그걸로 이제 끼니를 많이 때우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를 또 따로 갖고 오신 건가요? 원래 아, 있었던 당근마켓으로 산 건데 여기가 좀 너무 좁아서 뭔가 요리하고 할 때나 아 여기에 뭔가 요리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약간 밥솥이랑 이제 에어프라이기도 여기 밑에 숨어 있거든요. 아 밑에? 네네.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거를 넣으신 거구나. 이거 되게 잘 네네. 넣으신 너무 좋아서 아, 여쭤봤습니다. 네네. 센스 만점이죠.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한 거죠. 네, 네. 아, 그... 슈퍼 한루키 이정철. 야 오케이. 네. 여기는 위에는 아 근데 정리를 굉장히 잘하고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제 화장실이죠? 네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이런 문고리 정도는 네, 이거 없어도 부셔버려갖고 실수로 술을 먹고 이제 안에서 문을 이렇게 잠그고 나온 거예요. 이걸 뿌심으로써 이제 모든 걸 해결했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뭐 크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이제 아,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화장실. 와 그래도 이제 뭔가 힙한 느낌을 주기면서 이런 거를 또 붙여놓으셨네요. 아 네 그쵸. 위에도 이렇게 몇 개. 네, 그런 게 없으면 저는 이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멋에 좀 살고 멋에 죽는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아, 그럼 이 집을 뭔가 꾸미실 때 제일 네. 뭔가 중점적으로 하시거나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저는 조금 약간 감각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예민하고 좀 타고났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딱 그 물건들을 보면 그냥 상상이 돼요. 약간 아 이거는 여기 두고 이거는 저쪽에 두면 되겠는걸? 그래서 약간 다 즉흥적으로 천재 스타일인 거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예, 그쵸 예. 약간 사스케 같은 느낌이죠. 약간. 아 그럼 혹시 그런 거 하시나요? 이제 거울 보면서 남자들 아, 사실 제가 이제 여기다가 항상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세워두고 목욕을 하거든요. 나의 스스로를 보면서 샤워한다. 아, 아니요. 유튜브를. 아, 유튜브 보면서. 아, 네. 나는 스스로를 뭔가 계속 보면서. 아, 그건 병이죠. 아, 혹시 모르니까. 아, 네네네. 다 존중하기 때문에. 아, 네네. 아,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뭐 나머지는 알겠는데. 네. 이런 스크럽 제품 굉장히 큰 걸 쓰시네요. 아, 이거는 제가 아예 사용 안 하는 건데. 핸드폰 거치용으로 그냥 여기 동그랗고 크니까 네. 집이 편해서 네 그쵸 화장실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건데 네네. 집 들어와서 알았는데요 여기에도 보일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곰팡이가 하나도 안 펴요. 네. 물도 잘 마르고 네 진짜 바짝바짝 마르고 이왕이면 보일러 들어오는 게 당연히 좋으니까요. 아 그쵸 네. 알겠습니다. 매력 포인트다. 매력 포인트. 아 쉽지 않네. 알겠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가 이제 화장실이었고요. 여기를 되게 소품샵처럼 아. 물건들을 배치했네요. 이렇게 붙여놓지 않고. 아 그러지 마요. 저 예민해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어쨌든 그냥 평소에도 이렇게 뭔가 좀 어쨌든 예쁘게 두고 사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눈이 조금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좀 행복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지저분할 때도 있지만 그냥 최대한 이렇게 유지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평소에 이제 많이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인데 요즘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약간 이렇게 이게 좀 다르게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약간 예, 뒤집힌 느낌으로 디자인 된 거죠. 예. 여기가 이제 침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은 침실을 여기다가 놔도 되고 아 맞아요 바로 창 앞이어서 제일 넓게 쓰고 싶은 공간인데 잠만 자기엔 여기가 너무 아깝다 공간이. 근데 이거 죄송한데 이렇게 있으면은 네 안 떨어집니까? 왜냐면 그 침대도 굉장히 높게 있어갖고 아 네네 아 저는 조금 그냥 그대로 잘 자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높아가지고 약간 네. 올라갈 때 아기 때 처음 침대 생활할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눕잖아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높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때 막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 그건...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아 네네 밖에서 입고 있던 아 네네 저는 신경 안 써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네 이게 되게 높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내려갈 때도 다리가 잘 안 닿는 네네 이런 게 있어서 좀 되게 그 낯설은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확실히 높고 푸신하니까 좋네요. 네. 아, 울마 버렸네. 아, 울마 버렸네. 감염돼 버렸다. 오케이, 그럼 침실은 네. 이렇게까지 찍어보고요. 여기가 찍은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를 좀... 아, 네네네. 아, 이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보내주시는... 네, 괜찮은데. 맞습니다. 기성식품이 거의 없네요, 정말. 아, 네네, 맞아요. 정말 딱 집에서 받아오는 그런 거 같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순창 이거밖에 없고 아. 나머지는 정말 다 집에서... 이제 해주시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그런 거밖에 없군요. 와 네, 동치미가 있네. 아 제가 동치미 진짜 좋아해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와. 끝내줘요. 어, 근데 용가리 너겟 포장이 있었는데 이걸 따로 일부러 이렇게 소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항상? 아 아니요 오늘 처음 해봤어요 오시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보여주는 일이다 보니까 조금 깔끔하게 정렬을 오늘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오케이. 앞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만들어진 거다. 네. 이거는 만들어진 거. 네네 그쵸. 네.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저 턴테이블 원래 뚜껑이에요. 이제 60년도에 나온 턴테이블인데 아...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합체가 돼서 007 가방처럼 들고 다닐 수 있게 디자인이 된 이제 모델이에요. 오, 신기하다. 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스피커여갖고 뒤에 보면은 이제 끈도 이렇게. 오, 신기하다. 네, 단자도 있고. 어디서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겁니까? 빈티지 가구나 소품 하시는 콜렉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직접 가서 매매. 네네, 가서 개인적으로 구매를 한 거죠. 근데 확실히 뭔가 옷이 되게 특이하긴 하네요, 뭔가. 아, 네네. 일단 일반적인 무늬가 없네요. 잘. 아, 네.
옷은 그럼 보통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편입니까? 번개장터 혹은 이제 선물 받는 옷도 사실 되게 많아요. 약간 촬영하면은 이제 그 브랜드에서 너무 즐거웠다 하면서 이렇게 옷 선물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나머지는 이제 제 취향에 맞춰서 좋아하는 브랜드 옷들은 제가 직접 이렇게 디깅을 해서 구매를 해요. 스타일이 되게 신기하다. 이거는 저는 패션에 사실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네네. 아, 네. 야, 이거는 엄청 무겁다, 옷이. 네, 맞아요. 막 용병 부대 막 이런 느낌이 나올 것 같은 옷인데. 아, 맞습니다. 역시 눈썰미가 짬바가 많이 차셔서 이제. 아,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뭔가 찍으면은 포즈 같은 거나 이런 거. 아, 포즈. 특별하게 그런 건 없는데, 네. 약간 저는 조금 약간 몸을 좀 베베 꼬는 걸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몸은 이쪽을 보고 있어도, 약간 고개는 약간 이쪽, 옆쪽을 살짝 보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몸은 이쪽인데, 시선은 약간 이쪽. 약간 몸은 이쪽으로 가 있지만, 약간 이런 거 할 때, 찰칵 찍히면은, 야, 예술이다. 꿀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 공간이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예뻐요. 그럼 여기에 보통 앉아서 뭘 하십니까? 식사도 하고 컴퓨터로 뭐 작업해야 될 때도 여기서 많이 하고 저기에서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아, 저기서는? 네. 이제 쟤는 좀 더 하드한데 얘는 네. 약간 이렇게 눕는 포지션이어갖고. 아, 그러네요, 지금. 네, 이렇게 조금 좀 일광욕을 하면서 좀 책을 읽으면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 근데 이 의자는 어디서 사셨어요? 이건 너무 신기하게 생겼어요. 아, 이게 제가 처음 이제 빈티지 가구 구매할 때 네. 샀던 친구인데 당근마켓으로 처음에 샀어요. 아, 근데 이거 체감이 진짜 좋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는 벽이어야 되는 공간인데 이걸 다 유리로 만들어버리니까 네. 체감은 좋지만 덥다 막 이런 식으로 뭔가 특징 같은 게 좀 있나요? 아, 일단 겨울에 정말 춥습니다. 침대를 또 저쪽으로 옮긴 게 여기 벽에 붙어 있으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떼놔도 이게 오싹오싹 하더라고요, 너무.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겨울에 춥고, 지금 날씨에는 괜찮은데, 이제 여름 되면은 진짜 네.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에어컨 좀 많이 틀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다 장점이죠. 이제 트여 있어가지고, 개방감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제 빨래 넣으시는 할머니가 계신데, 이렇게 가끔 인사도 드리고. 여기는 이제 컬렉션 모음입니까? 아, 그쵸. 저만의 이제 약간 작은 전시 공간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예 새 거네요? 저번 달에 프랑스 갔다 오고 격리하는데 이제 여자친구가 격리하면서 봐라 하고 이렇게 전집을 사줬어요. 사서 뭐 입으시진 않나 보네요? 아, 이거 사실 엄청 많이 입는 건데 그냥 안 입을 때는 이렇게 그냥 여기에 이제 보관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별로 이렇게 맞춰서 놓으니까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관처럼 네네. 굉장히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군요. 이쪽을 열면 뭐 어떻게 뭐가 나올까요? 아, 이쪽이 이제 전부 옷이에요. 이게 보면은 이 집이 수납 공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부 바지랑 이제 지금 입을 수 있는 옷들 양쪽 다 닫혀있으면 뭔가 좀 답답 이런 느낌이긴 할 텐데 맞아요. 몰아놓고 한쪽은 네. 뭔가 전시관 느낌을 흐르니까 아예 옷이 들어있을 걸 상상도 못했는데 맞아요. 자질구레한 거는 좀 제일 잘 숨기는 게 좀 깔끔한 인테리어의 포인트가 아닐까. 여기도 사실 그거거든요. 약간 이제 잡템들이 여기 이렇게 숨어있어요.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저도 처음에 너무 긴장했지만 편안하게 또 해주셔서 말도 술술 나오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드시죠. 네, 진짜 맛있다. 네.